여러분 안녕하세요. 울산시대의 지킴이 뽀시기 이용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배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맞습니다. 맞고요. 국내에서 단 한 대뿐인 고래를 찾는 여행선, 고래바다 여행선이죠. 여러분들 다 아시죠? 네. 그런데 얼마 전 이 고래바다 여행선에 아주 특별한 손님들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주인공은 바로 장생포 초등학교 졸업생 5명이라고 하는데요. 네. 배 위에서 열린 특별한 졸업식에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에서의 마지막 날을 오랫동안 잊지 못할 겁니다. 모두 여러분들의 졸업을 축하하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꿈으로 반짝이는 이 사람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자, 그럼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하면서 울산시대 오늘도 기분 좋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울산시대 출발! 네, 한 주간의 뉴스를 순위로 정리해보는 랭킹 뉴스 시간입니다. 김다운 아나운서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랭킹 뉴스 김다은입니다. 시민들이 주목한 소식이 궁금하시다고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키워드로 살펴보시죠. 5위는 엄정 대응입니다.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울산검찰청이 선거범죄 전담수사반을 편성했습니다. 선거범죄 전담수사반은 단계별 특별 근무를 통해 허위사실 유포나 흑색선전, 금품수수 등 주요 선거범죄를 적극적으로 단속할 계획인데요. 또 선거관리위원회와 울산경찰청과도 24시간 연락이 가능한 실시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수사 초기부터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4위는 불청객입니다. 최근 병원에는 발열이나 구토 증세로 찾아오는 환자들이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보통의 식중독균은 주로 온도가 높을 때 활성화되지만 노로바이러스는 영하로 내려갈수록 활동이 많아져 겨울철에 더욱 유의해야 하는데요. 노로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주 또 30초 이상 손을 씻고 음식은 충분히 익혀서 조리해야 합니다. 이어서 3위는 대왕암에도입니다. 지난 3일 울산의 대표 관광지죠. 대왕암공원 바위에서 파란색 스프레이로 칠한 낙서가 발견됐습니다. 바다남이라고 선명하게 적힌 낙서는 지자체의 제거 작업을 통해 모두 지워졌지만 경찰은 낙서범을 찾기 위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인데요. 경복궁에 이어 대왕암까지 주요 문화재와 관광지가 낙서로 잇따라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화재입니다. 최근 아파트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며 인명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불이 나면 피할 곳을 찾지 못해 뛰어내리다가 다치거나 숨지는 경우가 해마다 30건 가까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소방당국은 아파트에 불이 날 경우 신속하게 신고한 이후 대피 공간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평소 소화기 사용법을 익혀둘 것을 당부했습니다. 화재 키워드 1위는 12년 만에입니다. 지난 2012년 울산에서 발생한 다방 여주인 살인 사건. 얼마 전까지 범인을 찾지 못해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았는데요. 사건의 범인이 12년 만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경찰은 CCTV 분석과 탐문 수사를 통해 500여 명을 조사했지만 범인을 특정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는데요. 사건 발생 12년 만에 범인을 잡을 수 있었던 결정적 단서는 무엇이었을까요? 잠시 후 남미경 시사평론가와 자세히 알아볼게요. 지금까지 랭킹 뉴스 김다은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남미경 시사평론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남미경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최근에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일명 울산 다방 여주인 살인 사건인데요. 장기 미제 사건으로 묻힐 뻔한 사건이 정말 다행으로 해결됐다면서요? 네, 미궁 속에 빠져 있었던 사건이었는데요. 네. 최근에 경찰이 이 사건의 진범인 50대 남성 A씨를 사건 발생 12년 만에 경남 양산에 있는 한 여관에서 붙잡았습니다. 12년 만에? 네. 저도 뉴스를 통해서 소식을 들었습니다만은 미스터리한 그 부분이 꽤 많아서 오늘 남평론가한테 질문을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얘기를 풀기 전에 영상을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관련 뉴스부터 한번 보시죠.
지난 2012년 1월 울산 남구 신정동의 한 다방에서 40대 여주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시신에는 설탕이 뿌려져 있었던 미스테리한 사건. 경찰이 탐문 수사를 벌였지만 끝내 범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피의자는 55살 A씨로 당시 용의선상에 올랐던 손님 9명 중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유일한 인물. 결정적 단서는 숨진 여주인의 손톱 밑에 있던 남녀 혼합 DNA였습니다. 당시에는 DNA 분리가 불가능했지만 경찰이 최근 DNA를 재감정해봤더니 2013년 폭행으로 구속된 A씨와 DNA가 일치하는 것을 밝히는 겁니다. A씨는 여주인이 성관계를 거부해 홧김에 살해했으며 설탕을 뿌린 행동에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살인 혐의로 지난달 구속했으며 보강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방금 뉴스를 보니까 범행이 그렇게 일반적이지는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당시에 그 A씨가요. 네. 여주인이 혼자 있던 다방에 손님으로 들어가서 목을 졸라 살해하고 도주를 했는데요. 그리고 살인 동기도 여주인에게 성관계를 요구를 했는데 이제 거절을 당하니까 이제 홧김에 범행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일반적인 살인 사건과 좀 다르지가 않은데요. 그렇죠. 네, 그런데 A씨의 범행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행동을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A씨가 여주인을 살해를 하고 나서 시신에다가 설탕을 뿌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사실 사이코패스라는 범죄 용어가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시절이긴 한데요. 그렇죠. 마치 영화 공공의 적을 보면 부모를 잔혹하게 죽이고 하얀 가루를 뿌리거든요. 이런 영화들을 좀 떠올리게 하는데요. 어쨌든 울산 다방 살인 사건을 보면 여러 의문점이 드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참 이게 또 말이죠. 그 범인이 다방 열쇠를 가지고 달아났다고 들었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여주인이 다방 출입문에 열쇠를 바꿔 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열쇠 세 개를 묶어서요. 이 출입문 쪽에 뒀었는데 네. A씨가 여주인을 살해하고 나서 이 열쇠로 문을 잠그고 네. 이 열쇠를 가지고 달아난 겁니다. 네. 아마도 A씨가 이제 도주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벌려고 이 열쇠를 가져갔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남평론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건 당시에 드러난 범인의 범행이 상당히 구체적인데 그때는 못 잡고 지금은 범인을 잡았다. 그 이유가 뭡니까? 당시에 유일한 단서가요. 피해자 손톱 밑에 있었던 DNA였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저항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 손톱 밑에 있었던 그 범인의 살점이 남아 있었던 건데요. 그때 당시에 피해자와 범인의 DNA가 섞여 있어서 그때 당시 유전자 분석 기술로는 신원을 밝히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지금은 뭐 유전자 기술이 발달해서 DNA가 섞여 있어도 정확하게 유전자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경찰이 유전자 증거를 확보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경찰이 판단을 하기에는 유전자 증거만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A씨의 행적, 그리고 주변인 탐문 등을 통해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는데요. 경찰이 아주 중요한 진술 증거를 확보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중요한. 또 이제 어떤 말씀인지 좀 네. 궁금해지는데 중요한 진술이 뭡니까? 네, 이 살인 사건이 있었던 다방 바로 옆에 다른 다방이 또 하나 있었는데요. 이곳을 A씨가 매일 찾아가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골이었던 거죠. 이 다방을 네. 좋아하네, 이 사람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다방 여주인이 중요한 진술을 했는데요. 이 다방 살인 사건이 나고 나서 다음 날부터 A씨가 우리 다방에 두 번 다시 오지 않았다. 이렇게 여주인이 진술을 한 겁니다. 유심히 봤네요. 네. 또 하나 이제 경찰이 확인한 것은요. A씨가 이 사건 전에는 살인 현장 주변에 여관을 전전했었는데 사건 직후에는 울산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런 점을 발견을 한 겁니다. 이야, 그러면 살인을 하고 울산을 떠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범행을 하고 나서 경남 양산으로 이동을 해서 부산과 양산에 있는 현장에 있는 일용직 노동자로 일해왔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정말 떨리네. 떨려 진짜. 본인이 했다고 시인을 했습니까? 네, 범행 사실을 전부 시인했습니다. 네. 자, 경찰이 결정적인 증거를 내미니까 순순히 자백했겠죠. 딱 내밀었는데 거부할 수 없는 그 완벽한 증거. 자, 그건 그렇고 시신에
설탕을 뿌렸다는데 그 이유가 뭐랍니까? 그게 난 궁금해요. 네, 이 경찰이 이번에 A씨를 붙잡아서 가장 중요한 걸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탕을 뿌린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니까 네. 이 A씨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야, 이거 참을 수가 없네. 아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요? 아니, 자기가 해놓고 기억이 안 날 수가 있나? 그러니까 A씨가 사실 홧김에 살해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행동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별다른 의미 없는 행동이 아니었을까 한번 추정을 해봅니다. 네.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습니까? 구속됐어요? 네, 지난 12월 29일 살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아, 참 그동안 그 돌아가신 분이 그 억울해가지고 범인은 12년 동안 안 잡히고 있으니까 얼마나 속상하고 열받아가지고 제대로 눈이나 감았겠습니까? 범인이 이제 딱 잡혔으니까 아, 참 귀한 생명을 빼앗은 죄값 달게 받아. 응? 그리고 이 자리에서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나쁜 짓을 제발 좀 행동도 그렇지만 생각조차 하지 맙시다. 남을 위해서 선하게 살아가야지. 안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네. 아, 또 땀나네. 이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하여튼 그 체포하기 위해서 애쓰신 경찰관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새는 왜 여기저기 이렇게들 낙서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 낙서. 에?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하지. 내 집에 들어갈 때마다 광화문에서 이렇게 돌아들어갈 때마다 그 이렇게 가려져가지고 그 앞에서 작업하시는 분들 추운데 말이죠. 정말 그거 보면 볼수록 혈압이 또 올라가더라고. 근데 대왕암 공원에도 낙서가 발견됐다고요? 네, 발견됐습니다. 사진을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예, 한번 네. 봅시다. 네. 난 뉴스에서 이거 봤어. 얼마나 속상했는지 진짜 이게 바로 그 낙서죠? 네, 지난 3일에요. 참. 낙서가 적힌 바위가 대왕암 공원에서 발견됐습니다. 네. 야, 공원 안은 아니고 바다 쪽에 있는 그 우리가 이제 갯바위라고 할 수 있는 그 바다에 이 장면 있는 그 바위죠. 바다남, 바다남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거 누가 낙서했을까요? 보신 분 안 계십니까? 야, 그 낙서범 잡혔습니까? 네, 지금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긴 한데요. 아직은 범인을 잡지 못했습니다. 네. 벌써 열흘이 가까이 됐는데 내가 뉴스를 본 게 아직 못 잡았어요? 네. 이게 왜냐하면 이게 3일에 발견이 됐다라는 거지 낙서범이 3일날 낙서를 했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낙서 날짜와 시간대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경찰이 탐문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좀 단서를 찾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예, 결국은 목격자가 나와야 하는 건데요. 예, 바위 위치가 좀 인적이 드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목격자가 나오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울산시대 시청자 여러분, 목격자가 아직 없다고 합니다. 혹시 대왕암 공원 바위에서 수상한 행동을 한 사람을 목격했거나 쓸데없이 바닷가에 스프레이를 들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보인다. 울산시대 저한테 바로 연락을 좀 해 주십시오. 범인을 잡아야죠. 네. 네? 그리고 그냥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여기저기 또 낙서할까 봐 또 걱정이. 꼭 모방 범행이라는 게 또 있대요.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네. 바위에 낙서한 범인을 만약에 잡았다 그러면 처벌이 어떤 강력한 처벌이 있습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경복궁은 손해배상으로 네. 약 1억 원 정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이 경복궁은요, 우리나라 대표 문화유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화유산을 훼손시키면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서 이제 원상 복구에 드는 비용을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음흠. 여기에다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이 벌금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예로 2017년에 울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네. 언양읍성 성벽에다가 40대 남성이 그때 당시에도 스프레이로 낙서를 냈었거든요. 2017년에? 예. 그래서 그때 1심 법원 이 낙서범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기도 했었습니다. 아, 울산에서도 문화재에다가 낙서를 한 일이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왕암 공원에 발견된 바위는 좀 다른 경우인데요. 사실 바위는 문화유산도 아니고요. 또 공원 시설도 아니죠. 그냥 자연 이제 바위인 건데 그래서 이건 이제 경범죄 처벌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찰이 어렵게 낙서범을 잡는다 하더라도 벌금 10만 원 정도의 처벌만 가능합니다. 네.
다시 한번 계산해 보세요. 10만 원 약한 거 아니에요? 아니 자연적으로 생긴 바위이지만 온 울산 시민 여러분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바위고 온 국민이 관광객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바위인데 거기다가 여러분 집에 종이들 많지 않습니까? 예? 낙서는 종이에다 하는 거지 공공물에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어린이들도 다 아는 사실인데 참 답답하네요. 혹시 낙서범이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낙서범 지금 바로 경찰서 가서 자수하고 자기 잘못을 깊이 반성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깔꼼정, 깔끔하고 꼼꼼하고 정확한 남미경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저 남미경 평론가. 네. 가실 때 이거 하나 갖고 와서. 네. 딴 데다 낙서하지 말고 여기다 낙서하세요. 네. 네,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한 남평론가한테 다음 주는 좀 부드럽고 재미있고 즐거운 웃음이 있는 소식을 기다린다고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